전날 외출한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다급하게 실종신고를 한 건데요. 실종자는 50대 남성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전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서 다음날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각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실종팀에서 이제 우리 저희 실종팀에서 확인을 한 게 실종자가 집을 나간 저녁 8시경에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가서 인도로 향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되겠다 싶었는데 다음 CCTV에 있는 인도에서 실종사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단락이 된 거죠. 쭉 가다가 다음 인도 거기서 그냥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우리가 거야? 그럴 때를 하늘로 솟았나? 그게 맞아요. 땅으로 꺼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그 인도 밖 차도로 가는 차량을 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딱 없으니까. 네네. 주거지 앞에 도로용 CCTV에 그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을 모두 확인해 보고 그리고 더군다나 막 택시, 버스. 그렇지. 퇴근 시간이고 또 뭐 저녁 약속에서 다 나오고 그런 분도 있으니까. 집 앞 CCTV에서 사람 인도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약 한 15분 정도? 네.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지나간 차량을 모두 다 확인했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곳에 왜 갔는지, 혹시 실종자를 태운 적은 없는지, 실종자를 아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는 사이인지까지 대해서. 드디어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대 발견했어? 아, 그 많은 이동했던 차량 중에요? 네. 대단하다. 흰색의 중형 세단 차량이었는데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기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CCTV에 갔는데? 예. 냄새가 난다. 차주가 간 적이 없는데 차는 있어. 아니지. 보통 내 친구가 잠깐 차 주석에게 써?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나는 간 적이 없는 거지. 빌려주거나. 아니요. 차를 빌려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번호를 돌려준 거야. 번호판을? 쌍둥이 번호판이죠. 어? 쌍둥이 번호판은 나 처음 들어봐.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번호판을 가진 쌍둥이 차량이었습니다. 진짜 차주는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실종자를 데리고 간 건 확실하다. 아니면 같이 뭔가를 꾸미거나 실종자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차량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예요. 저 차요. 네, 저 차입니다. 하얀색. 외져 보이는데 어디 가는 거지? 자, 어디론가 가는 거를 포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약간 뭔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럼 이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가면서 봐. 꺾어가 불빛이 보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없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보여야 돼. 안 보이잖아. 차량이 들어간 곳은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해보니까 시골의 한 작은 마을이었고요. 실종자의 주거지와는 대략 한 3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차량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긴 갔는데 여기가 워낙에 이제 외진 곳이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 흔한 방범용 CCTV도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고장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결정적일 때 고장나죠. 그렇죠. 그게 진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데 CCTV 그 장면 맞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막 열심히 뭔가 단서를 찾고 오다가 이게 다시 답보 상태로 접어드나 싶었는데 우리 문나림 형사님이 기가 막힌 거를 발견합니다. 혹시 그 마을 쪽에 목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그 대대적인 탐문을 했고요. 그러다가 마을과 한 600m 떨어진 농로에서 CCTV를 발견하게 된 거죠. 마을이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피탈에는 마을 전경 CCTV가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외진 마을이다 보니까 아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이는 불빛이 마을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혹시나 차에서 누가 내려서 뭘 하는지 이런 건 전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구만.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네. 농수로 있는 이 지금 보이는 CCTV가 마을 건너편에 농로에 설치되어 있던 유일한 CCTV입니다. 야, 저 컨테이너에 붙어 있는 거 저걸 어떻게 발견했어? 보시다시피 그 마을 불빛이 보이는 곳에는 불빛 외에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너편 마을입니다. 다 보이네. 아 근데 너무 어둡다. 가정집에 불빛밖에 안 보이고. 너무 어둡다. 아 근데 멀긴 너무 멀다. 근데 이 CCTV를 재현해 본 거죠? 재현했죠. 와. 마을 입구 가로등 밑에 그 도로 진입로부터 차가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됐고 마을 중앙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산 쪽으로 가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차가 라이트가 있으니까 예, 라이트가 따라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세 포인트에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세 포인트를 저희들이 범행과 관련 있는 장소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아 저기가 입구예요? 네 저기 입구고 저쪽에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아, 낮에 보니까 지금 길도 다 보이고 네. 야, 와. 다 보이네. 야, 승희 저기 완전 딴판이네. 차 올라간 지금 또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잖아. 아, 또 올라가고 지금 차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네. 아. 올라 똑같네. 글로 갔다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불빛 쪽으로 또 이제 가보시고 막 이렇게. 똑같이 아 저렇게 추려지네. 네. 낮에 사 낮에 사진을 보게서 그렇죠 그렇죠 대조를 했죠. 차량이 오랜 머문 지점으로 저렇게 1, 2, 3번 총 세 군데를 추렸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아 야 대박이다. 아,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 경험과 직구 아닌 현장에 녹아있지 않으면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 군데 장소로 추려내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왜? 왜? 또. 보시다시피 세 군데 모두 돌이 굉장히 많은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나올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체 여자와 실종자는 여기서 한 시간 이상을 뭘 했을까 고민에 빠졌죠. 그때 제가 눈에 뭔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 뭐가 보이지? 일단 뭐 컨테이너 있고 자갈밭이고 네. 돌 있고 이거 뭐예요? 자, 저거 뭔 것 같아요? 어! 좀 지금. 저 아래 나무 판자네. 어, 뭐 아니야? 자. 캔이구나. 캔. 아, 음료수 캔, 캔, 음료수 캔. 이게 왜? 그쵸, 사진을 잘 보시면 네. 땅 위에 흙과 돌이 굉장히 메말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 깡통이 불구스름하게 산화된 깡통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야. 산화가 됐다가 이제 녹슬고. 네 맞습니다. 그쵸. 비 맞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캔이 산화되려면 비를 맞고 오랫동안 산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녹이 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표면에 땅이 지금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산화된 깡통이 거기에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캔이 밑에 어디 들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땅 그러면은 저게 땅 속에 있는 게.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게 말이 돼? 아, 저걸 보고 어떻게 그걸... 아니... 아, 전 얘기를 지금 듣고서 다시 보는데도 모르겠... 저걸 보고 어떻게 그거를 유추하셨지? 경험이요. 경험이요, 진짜. 아~ 진짜. 그럼 땅에 묻혀있던 깡통이 최근에 밖으로 나왔다. 그럼 최근에 땅을 팠다는 얘긴데. 주민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저희가 하나 받게 됩니다. 며칠 전 포크레인이 와서 정확히 그 깡통이 발견된 지점을 팠었다. 참, 그럼 미리 파져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아, 근데 땅이 그 가해자의 개인 땅이 아니라면 땅 주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처럼 얘기하시네요. 진짜 참 모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땅을 함부로 그럴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 주인도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형사님들은 포크레인 기사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와, 찾았어. 예, 그때 제가 포크레인 기사를 찾았는데 그 산 계곡에 한 얼마 전에 비가 크게 와가지고 그걸 수습하느라 포크레인 기사들이 많이 왔었다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기사님들 먼저 한번 탐문해보자 싶어서 이제 전화를 다 했어요. 하니까 그 중에 얼마 전에 그 해당 땅 주인한테 그 꽃나무를 심을 거니까 가로가 1m, 세로 1.2m, 깊이 한 1.2m 정도로 땅을 파달라고 이제 의뢰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이상하죠? 땅 주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형사님들이 바로 땅 주인을 수소문해서 땅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땅 주인 뭐야,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포크레인이 뭐 그 작업한 게 있다 해가지고. 예. 그, 나무를 안 심고 그 뭐 덮어놨던데 혹시 그 사장님 덮으셨어요? 예, 예, 토요일 날 갔다가. 예, 예. 한 11시 반 정도 갔다가요. 네, 사장님 잠깐만요. 저희도 요 강력팀장님 좀 바꿔드릴게요. 네. 부산검정서 강력팀에서 정경관입니다. 예예. 그 부위를 조금 봐봐도 될는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 작업하신 데 빼기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돌은 다 파내도 되고요. 네네. 사실 몇 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하루 종일 몇 건 하기 때문에. 아, 하루 종일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파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되게 뭐 당당하네요. 그냥 뭐 파도 되고 사실 몇 것만 달라고 하네. 우리 사장님과 좀 뭐 제가 책임 수사 책임자로서 단독 주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나이는 79년생이고 성씨를 아십니까? 예? 여자분인데 성씨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아시죠? 거기도 그 전에 한 5-6년 전에 네. 우리 같이 배드민턴 운동하다가 만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한 1m 이상의 깊이를 파야 된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불렀던 거고요. 네네네. 그분 뭐 아시는 분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그쪽으로 갈까요? 어? 여성분의 이름을 묻고 79년생 누구 아십니까? 근데 그때부터 대답에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골든타임 당치고 처음에 제가 전화를 넘겨받고 토닝 포인트를 잡은 게 자기가 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하는데 맞아요. 네. 아 다르네. 네. 여자가 파달라고 한 거네. 처음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땅을 팔 때는 그 땅 주인하고 여성이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 포크레인 기사 취재였으니까. 근데 그 땅을 다 파놓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뭐 오기로 했던 꽃나무가 취소됐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또 그 여성하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땅을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땅 속에 시신이라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땅을 메꿀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성 여성이 같이 메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땅 주인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모를 수가 없는데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네. 당신 땅 밑에 실종자의 시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 하니까 대뜸 땅 주인이. 네.
아니, 잘못 짚어쳤습니다. 뭘 잘못 짚어? 그렇지, 잘못 짚었다고 한... 잘못 짚었다는 그 말 자체가 에이, 여기 아닌데, 아니야?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뭐 그럴 리가요도 아니고. 반대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가 직업이 변호사이고 아오. 네. 네.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수해서 절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다. 100% 형사님이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종문 선생님은 그거 봤다 어땠어요? 예, 당시 팀장님은 졸렸을지 몰라도 저희는 팀장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실종 10일째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흔히 실종자의 생활 반응이 나죠. 예. 생활 반응. 예, 예,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여자를 피해자를 찾는 발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우리 팀원들이 했던 수사 찾아낸 자료 이런 팀원들을 믿고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당장 땅을 파봐야 되겠다 하니까 뭐래요? 사장님이 네. 네 그 안에 있는 거 100% 확신하나? 이거 진짜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진짜 심지어 땅 파가지고 안 나왔다 정말. 그러면 이거 다 복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와. 제가 잘못 짚은 걸 수도 있다 생각은 했지만 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장님께 확신한다 말하고 땅을 파러 갑니다. 와. 네. 또 현장에 가서 땅을 팠어요. 자, 거기서 뭐가 나왔을지. 아까 그 땅 깡통 있던 자리. 과학 수사대까지 같이 왔던 상황이죠. 와, 크네. 와, 돌이 너무 꽉 돌이 너무 많아서 저희 형사 우리 팀 팀원들도 같이 돌을 하나씩 다 드러냈습니다. 혹시 문 안 밑에 시신이 있으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또 나왔어요. 뭐야? 뭐 나왔어? 잘 보십시오. 천천히 이제 잘 걷어내봐. 그래, 손으로. 손으로 해라, 손. 돌이. 천? 옷 아이가, 혹시? 바지나 되겠구만. 맞네. 찾았어. 아이고, 이렇게. 아... 아이고. 야, 끔찍하다. 아, 그럼 빨리 그 여자분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곧장 여자를 찾아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고 오히려 놀란 표정이죠, 자기가. 형사가 왜 왔지? 야. 그러다가 CCTV랑 시신까지 다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살인을 했고 시신 안매장까지 다 시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짓을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와 피해자는 주식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의사가 투자하라고 맡긴 돈 중 1억 원 상당을 여자가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쓴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 남편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여자가. 여성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혼자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공범이 100% 있을 거라는 게, 땅 주인도 이상한데 포크레인 기사도 나는 수신 수상스러워. 덮을 때 모를까? 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던 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 현장 수사를 했던 팀에서는 혼자 가능했다고 봤죠.
뭐 왜 뭐 수면제나 뭐 이런 거 약을 먹이면 또 그럴 수 있나? 부검 결과 그 약을 먹인 음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인은 경부압 막질식사였습니다. 아 이거 여기 이거. 현장 검증에서도 이 부분이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볼까요? 저 차 저 장소입니다. 네. 현장 검증하고 있는 사진이죠. 머리 바지에 목을 같이 묶어버리죠. 아. 땅 어떻게 메꿨지? 아, 혼자 어느 정도 메꿔놨구나. 시신만 한 번 이렇게 덮어놓고 그다음 포크레인으로 다독게 만드는 거지. 하긴 덮으러 온 사람은 파진 않으니까. 그렇죠. 누가 의심하겠어요? 거기 시신이니까. 그렇지. 무등이 바로 여기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럼 미리 파둔 데다 시신을 미리 넣었으면 됐습니다. 미리만 넣었어도. 계획적이네. 네. 땅 주인은 뭔 죄야? 형사님한테 뭐 잘못 짚었다고 할 정도로 그 여자를 믿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날 현장에 네. 허락을 받고 우리 시신을 파는 현장에 왔었습니다. 왔고 그 순간까지도 아니랬고 시신이 나오고 실종자를 네. 찾고 나서 거의 주저앉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네. 그럴 리 없다. 아 그러니까. 너무 놀랐겠다. 여자의 주변인들을 수사할 때 네.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그럴 리 없다. 너무 순진한 여자라서 형사님이 잘못 짚은 거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주변 분들이 거의요? 전부 다 거의 다요. 네. 그 당시 저 범행에 사용된 이동했던 차량도 빌린 거 있는데. 쌍둥이 차. 예. 자출증 이적을 했거든요. 여기 하니까 그분도 그럴 리 없다. 사건 지인들 휴대전에 여성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뭐 순수 천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분 변호사는 맞아요? 아까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그것도? 예, 아니 거짓말이.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뭐야 이씨 거짓말. 변호사라고 하니까 주위에선 더 믿을 수밖에 없지. 변호사님이 투자하시는 거면 저도 그러면 네, 이렇게 했겠죠. 할게요. 직업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네. 피해자 시신을 확인했을 때 왼쪽 엄지 손가락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었거든요. 딱 발굴을 했을 때. 어? 의사를 묻은 다음 날 아침 여성이 다시 암매장 현장을 찾아가서 20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시신의 손을 꺼내서 손도장을 찍고 갔대요. 묻어놓던 거를 다시 파헤쳐서? 다시 포크라인 작업하기 이전에 자기가 묻어놓은 것만 이렇게 해서 손을 꺼내서 지장을 찍었대요. 낮에? 아침에. 와. 다음 날 아침. 아 너무 섬뜩할 것 같은데? 소름이다.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네.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네. 가족들한테 갚아야 하니까. 그렇죠.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근데 보통 오른쪽을 지장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왼손이란 말이죠. 왼쪽으로 누워있었거든요. 이 손이 먼저 나오죠. 오른손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급해서 그냥 찍었구나. 다급해서 몸은 다 못 꺼내고 네. 그러니까. 손 부위만 들어 올려서 왼손 손도장을 찍고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자, 이렇게 지장을 찍고 다시 묻고 다음 날 땅 주인과 함께 와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완전히 땅을 메꾼 거죠. 처음에 일단 혼자 묻고 네. 다음 날 아우 지장 깜빡했다 해서 다시 좀 꺼내서 찍고 다시 또 묻고. 땅 주인이랑 또 와서 또 묻었어. 그럼 세 번에 걸쳐 담매장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 번 하는 것도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세 번이나 해갖고 부산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000원.